일단 15분이 지났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, 여러분? 지금 이렇게 밥이 잘 됐어요. 이렇게 밥잘된 거에 소고기 비빔 소스, 소고기 비빔 소스를 넣겠습니다. 잘 넣어주시고요. 잘 넣어주시고. 그리고 참기름, 참기름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잘 넣어주시고.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비벼서 일단은 비빌 때는 제가 원래 비빌 때는 보시면 비빌 때 자른 곳이 있어요. 거기를 한번 더 잘라서 좀그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더 잘라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비빌 수도 있고,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, 어떤 맛이 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색깔은 너무 좋죠. 색깔은 비빔밥 색깔이에요. 네.